단 하나의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16주간의 여정 서든어택 2015-16 윈터 챔피언스 리그 그 치열했던 결승전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. 리그가 모두 끝난 만큼 S클래스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. 그래서 오늘만큼은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1억 원의 상금의 주인공이 된 챔스리그 일반부의 우승팀이죠. 제닉스 스톰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다시 한번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승 소감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준비한 것만큼 결과가 좋아서 너무 좋았고요. 그래 다 같이 잘 따라와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해서 촬영까지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윈터 시즌의 챔피언 제닉스 스톰과 함께 마지막 S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. 먼저 B클래스 경기를 뽑아볼 텐데요. 선수들이 직접 명장면들을 뽑아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정현섭 선수. 오늘 결승전에 있었던 그 보급에서 3대1 세이브 있었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또 많은 인원수에서 3대1이어서 좋은 결과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 그렇군요. 정현섭 선수가 직접 뽑은 B클래스 명장면 함께 보시죠. 하죠 거짓말 하나. 정현섭이 포기 있으면 좋은데 네 헤치 소리 듣고 아 정현섭 연기가 돼요? 침착한데요? 자, 근데 시간이 9초에 9초 네, 롱인조에 9초 8초 8초 5 6 5 4 3 시간 없어요. 시간 없어요. 정현섭 와. 아 정현섭 집착해 진짜 아 집착해 와. 이어서 A클래스 경기를 만나볼 텐데요. 임준영 선수 어떤 경기를 뽑으셨나요? 개인적으로 이제 아지텍이 마지막 세트였는데 이제 결과를 마무리 짓는 라운드에서 제가 좋은 위치에서 3킬 이제 기본적인 샷이 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아 임준영 선수가 뽑은 A클래스 명장면 함께 보시죠. 임준영이 소리를 듣고 정현섭이 폭을 던져주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쵸. 그리고 김승태가 옆으로 나가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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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던집니다. 던집니다. 폭. 몇 명? 안 갔어요. 안 갔어요. 임준영 두 명. 임준영 세 명. 임준영 세 명. 마지막 S클래스 경기를 만나볼 차례인데요. 이번 S클래스는 특별히 오늘의 MVP 이원상 선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. 이원상 선수 어떤 장면을 뽑으셨나요? 아, 네, 저는 이제 아즈텍에서 그 이원준 선수와랑 대문에서 눈이 마주쳤어요. 2대1 상황이었는데 네. 지든 이기든 제만 잡자 이 생각으로 이제 달려갔어요. 네. 그래서 이원준 선수를 잡고 근데 이원준 선수가 안 빠지길래 이제 아 뒤에 바로 도와주러 왔구나 그래서 그 생각으로 바로 뒤에 보고 석준호 선수를 잡은 것 같아요. 이원상 선수가 뽑은 S클래스 명장면 함께 보시죠. 근데 백업 라인이 가까워서 아직 봐야 될 것 같아 이거. 네, 보기 봐야 되는데 내려오는 건 실수였어요 임준영이. 자 이성구 뚫어냈고요. 네. 자 이성구도 잡혔습니다만 이원상 1대2 상황 이원준과 석준호가 남아있습니다. 울산큐센터 어우 1대2 1대1 맞을 수 있나요? 근처 이동 근처 이동 근처 이동 근처 이동 1대1 어우 이원상 아 이원상 챔스리그와 함께한 S클래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S클래스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신 제닉스 스톰 선수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동안 많은 사랑 보내주신 챔스리그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우승을 차지한 제닉스 플레임과 제닉스 스톰 선수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 인사 보내드릴게요. 그럼 저 지인이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